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사실 시국이 좀 어수선하고 또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좀할수 있을까 또한 1년 가까이 우리가 좀 미루기도 했었고요. 좀할수 있을까 하고 저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제안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3개월 동안, 진울 스님의, 이제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결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이제 강의하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알듯이 이제 진울 스님 하면 뭐 한국 불교의 뭐 중흥조라고도 할수 있고 또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중요하신 이제 스님이시고요. 이 수심결이라는 책은 이 모구자 진울 스님께서 그 선의 입문서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선불교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입문서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그 당시 이제 고려 불교 12세기 당시의 불교가 좀그 선과 교가 좀 나뉘면서 좀 다투기도 했었고 사회적으로도 좀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스님께서 그 정예결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사 운동을 하시면서 불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선불교의 본래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바른 불교, 발견은 바른 깨달음, 이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어떤 기치 아래에 이렇게 바른 선을 또 이제 다른 다양한 교종들을 선으로서 회통하는 선교를 회통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서 이렇게 수심결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그 우리나라 사회도 좀 어수선하고. 또 불교계 내부적으로도 뭐 어수선하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막 그랬듯이 이런 시국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이 가르침으로서 회통하는 이런 수심결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아마 인트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깊은 교학적인 해석을 하거나 학문적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해서 뭐 선을 어떻게 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수심결이라는 가르침을 우리 삶과 연결해서 불교는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선불교 하면 되게 어렵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선불교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참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불교도 상당히 많은 막 대장경을 다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데 불교 자체가 상당히 심플한 공부거든요. 우리들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에 대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플한 답입니다. 선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 쉬워서 어렵다고 느낄 만한 그런 쉬운 가르침이 사실은 그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서술은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요. 이제 바로 오늘 본문부터 조금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를 구하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계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는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삼계, 이 세상을 말하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또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상 온 우주 전체 이 존재가 살고 있는 곳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렇게 나누어 본 것이죠. 이걸 삼계 육도라고도 해서 조금 더또 다르게 나누면 육도윤회라고 하듯이 우리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인간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육도를 윤회한다. 삼계 육도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방편으로 이렇게 본 것이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방편이라는 말을 쓸 텐데 불교의 모든 경전과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말로 표현된 모든 것은 전부 다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평생을 법문을 설하셨지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도 진실된 말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방편의 가르침이다. 어떤 방편이냐? 우리들이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방편. 그러니까 방편은 사람마다 묶여있는 게 다르니까, 사람마다 집착해 있는 게 다르니까, 사람마다 괴로워하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묶여있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있는 이유는 불교가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생들이 무수히 많고 그 무수히 많은 중생들의 분별망상이 너무나도 무수히 많다 보니까 중생들의 분별망상에 대응해서 그 분별망상을 하나씩 다 깨뜨려주는 방편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의 분별이 많으면 법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방편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이 뭔가 불교는 너무 교리도 복잡하고 경전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움이다. 경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분별망상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걸 깨주기 위한 것이니까 이 세상을 삼계 육도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가지 어떤 단계의 세계가 있겠구나. 이 수직적으로 욕계 6천이 있고 하늘 세계가 있고 또 색계 2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있겠구나. 아, 그러면 그 각각의 천상 세계마다 어떤 신들이 살고 있을까? 나는 언제쯤 그 정도 단계까지 갈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합니다. 또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살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착한 일도 했지만 하나하나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곱씹어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육도 가운데 어디로 가게 될까? 하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연세가 이제 조금씩 드시면 드실수록 내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면 어쩌지? 내가 살아있으면서 잘못한 것도 많은데 죽고 나서 잘못된 곳으로 떠나면 어떨까? 가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죄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접하면서 상당히 놀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무엇을 하든 이 죄의식 두려움을 내면에 딱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착한 일을 겉으로는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죄의식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땐 남들이 나를 너무 착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내 내면에서는 그게 무조건 좋게만 남들을 위해서 100% 이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면 나도 좋으니까 나도 나름의 계산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한 건데 남들은 너무 좋게 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일조차도 미진한 어떤 죄의식 같은 것들이 있을진데 하물며
좀 인생에 좀 힘든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의식에 묶여서 살겠어요? 그러면 자유롭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과보를 언젠가는 바꿔야 말 거야. 내 인생은 언젠가는 힘든 일이 생기고야 말 거야. 나는 반드시 한 번은 망할 거야. 몸이 한 번쯤 아프게 될 거야. 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쩌지? 그것도 아니라면 망하게 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다음 생에 지옥에 갈지도 몰라. 가난하게 태어날지도 몰라. 이제 이런 두려움과 죄의식에 누구나 이렇게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식이 바로 그 두려움이 바로 내 마음 하나가 일으킨 분별이고 망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받게 될 과보가 실상 실체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제가 삼계육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삼계가 실제로 있다 육도가 실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법문을 들으면 그러니까 죽고 나서 지옥에 갈지 모른다 내가 나는 욕심이 많았으니까 죽고 나서 아귀지옥에 갈 수도 있다 내가 성내고 화내고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아수라지옥에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래서 진짜 삼계와 육도가 이 온 우주 어딘가에는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지옥은 지구 저 밑에 있을지도 몰라 천상세계 중에 어떤 천상은 안드로메다 별에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천상은 뭐 어딘가에 있을까 이런 식의 이제 시공을 상상하면서 구현해낸단 말이죠 머릿속에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제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죽음에 대한 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무수히 많은 사상, 철학, 종교에서 나름의 죽음에 대한 어떤 논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은 이런 거야. 죽고 나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은. 또 사람들마다. 그런데 그게 이게 확정적인 진리야라고 지금까지 결론 난 게 있습니까? 여전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진행형입니다.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은 개인적으로 죽거나 이렇게 될 거야라고 결론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결론 낸 겁니다. 심지어 불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자들끼리도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님들 사이에서도 분분하죠. 심지어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불교의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도님들이 되게 헷갈려 하십니다.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걸 질문하냐고 여쭤보면 어떤 스님은 윤회가 없다고 한대요. 어떤 스님은 윤회는 반드시 실체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반드시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라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예요. 이처럼 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무리 내가 결론을 내려준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고 검증하고 하기 전에는 이거는 그냥 희론일 뿐이다. 언제까지고 희론일 뿐이다. 즉 제가 이제 방편이라는 말과 이런 희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를 공부하려면 삼계육도 하면 삼계가 진짜 어딘가 어떻게 있겠지 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싹 그려버리면 그게 바로 명과 상입니다.
명과 색이라고도 하고 명, 이름, 명은 이름이죠. 상, 모양. 이름과 모양으로 그 언어를 이름과 모양으로 개념화 지어서 머릿속에 취하는 거예요. 불교는 명과 상을 타파하는 가르침입니다. 명과 상에 얽매여 있어서는 불교의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세상 공부는 전부 다 명과 상으로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불교는 명과 상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계가 있다. 육도윤회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불교에서 이렇게 방편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새겨서 알아들어야지. 그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결론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과거, 현재, 미래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강경에서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죠. 생생하게 우리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과거가 진짜 있느냐? 진짜 있습니까? 과거를 떠올리면 생각할 수는 있죠. 어제를 지나왔기 때문에 어제를 떠올리면 어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 10년 전을 떠올리면 10년 전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죠. 생각이 올라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은 반드시 올바르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들은 왜곡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고 자기식대로 경험될 수 있어요. 똑같은 부모님 밑에 똑같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 나중에 커서 뒤늦게 얘기를 할 때 보면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조건 속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나는 어릴 때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라고 하고 동생은 나는 정말 지옥 같았어. 정말 집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현실 세계가 달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현실이 전혀 다르게 기억되거든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현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 식대로 이해되는 과거가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고정된 실제적인 과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생각일 뿐이지. 또 실제로 여러분이 과거를 1초라도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과거를 살았던 그때는 현재였죠. 우리는 온전히 매 순간순간 현재밖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단 한 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미래를 1초라도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미래를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생한 자기 체험으로서 검증된 거죠. 증명된 이야기죠. 내가 한 번도 과거를 살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매 순간 눈앞에 있는 이걸 목전사라고 부릅니다. 목전에 있는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을 지금 이것만을 항상 살아왔고 이것만을 경험해 왔습니다. 과거나 미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이 움직였을 때만 과거라는 허상, 미래라는 허상을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과거를 한 번도 안 살아봤고 미래를 한 번도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가 있다라고 해요. 과거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설법을 할 때 뭐 워낙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과거가 미래가 왜 없는지를 설명 여러 군데서 하다가 매번 그 나올 때마다 설명할 수 없으니 지나가는 말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왜 과거가 없느냐? 나는 과거를 살았는데 왜 미래가 없느냐? 미래는 반드시 있는데 왜 없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물론 계시죠. 과거는 실제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미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있다고 해요. 진짜 있습니까? 검증해 봤습니까? 살아봤느냐 말이죠. 살아보지 않았어요. 어제 살았잖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기억이잖아요.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지 그 떠오르는 그 순간도 어디서 떠올라요? 지금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과거를 떠올리고 있잖아요. 다른 순간에 그 과거가 떠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과거가 떠올려지고 지금 눈앞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해도 우리 생각의 수준에서는 생각의 이해의 수준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죠. 생각 속에서는. 즉 중생들의 견해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는 당연히 과거를 얘기해야 하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금강경에서는 즉 과거, 현재, 미래도 없지만 과거도 쓰며 살고 현재도 쓰며 살고 미래도 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 과거도 쓰고 살고 현재도 쓰고 살고 미래도 쓰고 살아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나 쓰되 쓰는 바가 없이 쓰면 된다. 과거가 없지만 언어와 개념의 세상인 이 중생세간 속에서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쓰며 사는 겁니다. 그거 쓰며 사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집착하고 고집해서 절대적으로 과거는 없어 하는데 집착해도 문제가 되고 절대적으로 과거는 있어 하는데 집착해도 어디에 집착해도 그것은 하나의 견해고 생각에 희론에 집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조금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요. 본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근데 방편의 세계에서는 중생의 세계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럼 과거가 없는데 어제가 없는데 전생이 있습니까? 내일이 없는데 미래가 다음 생이 있습니까? 윤회가 있습니까? 본질에서 본다면 윤회는 없죠. 근데 중생 세계는 다 있단 말이에요. 윤회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러니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어떤 표현이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설명을 하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교적인 논리 구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계 육도가 실제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진짜 있다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이제 중생의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설명해야만 이 머리는 이해합니다. 생각의 구조 자체가 둘로 나누어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딱 쪼개놔야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설명해야 머리는 이해하거든요. 머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됩니다.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져 있어야만 이 머리는 이해를 해요. 그게 그래서 머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 구별할 별자, 나누어서 구별해서 이해하는 걸 식이라고 해요. 의식. 불교에서 말하는 식은 나누어서 아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러니까 내가 안다 모른다 할 때는 어때요? 아는 주관인 내가 있고 알려지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둘로 쪼개져야만 내가 그것을 아는 게 가능해져요. 하나밖에 없는데 아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는 하나를 몰라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눈을 볼 수 없죠. 눈을 가지고 딴 건 다 보지만 눈은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안다라는 말을 하려면 벌써 그건 둘로 쪼개진 거예요. 분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계속 분별심을 갖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둘로 쪼개지 마라. 불교는 불이법이다. 중도라는 것은 불이 중도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둘로 쪼개질 때는 그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로 셋으로 쪼개지는 것,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계가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편으로는 다 있죠.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육도가 실제 있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도를 이렇게 설명하죠.
처음에는 방편으로는 지옥도 있고 죽고 나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중에 어딘가에 간다. 너가 어떤 업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간다. 이렇게 설명을 처음엔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육도는 무엇이냐? 하나의 상징이다. 무슨 상징이냐? 너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따라 육도윤회 하는 것이다. 선악 탐진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음을 쓰는 분별의 세계거든요. 중생이 마음을 써서 일으키는 분별의 구조입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 마음이 곧장 천상세계다.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악행을 많이 하고 삿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게 곧장 지옥이다. 그리고 중생은 내가 있다라는 허망한 착각을 일으키고 나와 너를 둘로 나누는 허망한 착각이 내가 있다는 허망한 착각이죠. 둘로 나누는 불이법을 모르는, 그래서 분별이 시작되는 것이 착각이고 허망한 망상인데요. 그 망상에서 내가 있다라는 착각이 생기고 또 남이 있다라는 착각이 생겨서 거기에서 탐진치 삼독이 일어납니다. 분별에서 탐진치 삼독이 생겨요. 그래서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중생이 되는데 이 탐진치 삼독심 중에 탐심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탐내고 욕심내면 그 사람이 바로 악귀다. 죽고 나서 악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욕심과 욕망과 집착에 막 표독스럽게 집착하고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은 곧장 지금 이 세계가 곧장 악귀 지옥이 되는 것이다. 아귀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건 바늘만큼, 목구멍은 바늘만 한데 배는 숨이 산만큼, 산만큼 크다고 그러죠. 이 배를 채우려면 욕심은 배가 이렇게 크니까, 욕심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늘구멍만큼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데 욕심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꾸게꾸게 입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막 불이 난다고 그러죠. 탐심의 불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많으면 그 마음이 바로 악귀 지옥이다 이 소리예요. 악귀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탐진심, 진심은 화내고 썩내는 거잖아요. 화내고 썩내는 것을 많이 하게 되면 곧장 내가 화를 일으킬 때 막 눈이 막 충혈되고 막 화가 나서 막 미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아수라 지옥이 바로 여기에 연기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연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연기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세계가 아니다. 치심은 내가 어리석게 살고 무지하게 살고 미혹하게 살게 되면 마치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축생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보다 더 못하게 살게 되니 그게 바로 축생이다. 이 선악 탐진치에 따라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천상을 간다. 근데 뭘 갑니까? 누가 갑니까? 지금 여기서 곧장 그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한마음 속에서 육도윤회가 확 펼쳐진단 말이죠. 그 인간계는, 그래서 이 여섯 육도윤회 세계가 인간계는 다 구족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런 말로 방편으로 쓰는 겁니다. 인간계만이 업을 지을 수 있다. 다른 오도는 업을 받는 곳이다. 또 인간만이, 인간계에서만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 역시 인간만이 대단하구나, 나머지는 막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말이 뭐겠어요? 인간계 속에 그 육도윤회가, 눈앞에 목전에 육도윤회가 고스란히 있어요.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지옥도 있고 악귀도 있고 축생도 있고 자기 마음에서 연기합니다. 확실히